정하시고 문제 지금 풀어요? 나중에 풀까요? 내일 특강 다 들으세요. 특강 안 들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 문제 안 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해줘도 뭐 특강도 안 듣고 그러면은 특강 80문제입니다. 문제 80문제인데 뭐 특강 한번 들었다고 인생이 완전 180도로 뒤바뀌진 않겠지만 모르는 사이에 내공이 아마 쌓여서 내일 특강 들으면 이때까지 결석한 거는 전부 안 한 걸로 간주해 준다고 했어요. 결석만 안 하면 제가 200만원씩 준다고 해서 불합격하고 70점 이상 못 받았을 때 1번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답은 3번이죠. 벌금은 300만원 이상 이 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 사유니까 1번은 이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1년 복역 후 가석방 됐으면 남은 잔여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간통죄 법률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가 해당되지 않아도 3년 지나야 됩니다. 4번은 특별사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임원은 고용인은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 안 하면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2번 답 5번입니다. 1번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와 같이 무등록 개업공개사로 취급된다. 등록 취소 있기 전까지는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니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결격 사유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무등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법률 변경인 경우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지나야 되죠. 4번은 등록 취소를 해야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도 취소해야 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그러나 등록이 취소됐다고 해서 곧바로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을 받으면 등록 취소는 되지만 자격 취소는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옳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이죠. 개업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후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법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추후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등이면 예, 보조원은 될 수 있고 짜증나면 특강 들어요. 특강 특강 들으면 다 짜증 안 나. 그래서 뭐 바로 보조원도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제 개업공개사는 될 수 있고 중개인이 만약 등록 취소되면 다시는 중개인은 될 수 없습니다. 등록이 취소됐다면 또는 폐업을 했다면. 이 3번에 3번이 헷갈린 분이 있는데 미성년자를 고용해도 되냐 안 되냐 물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술집에도 미성년자 고용해도 되냐 안 되냐 하면 안 됩니다. 술집에 미성년자 출입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왜 있더라고요. 원래 술 먹는 것도 한 19세 넘어야 술 먹을 수 있죠. 그러면 미성년자도 고용하면 안 되는데 고용을 하면은 보조원이라고요. 보조원이 아니라면은 법 15조 2항에 보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죠. 보조원이 아니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안 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직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미성년자라면 그럼 국민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고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몰래 고용했으면 그 고용한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3번이 뭐가 틀렸나고요? 맞아요. 그래 3번에 2번이 답이고 3번은 맞다고. 네, 당연하죠. 되죠. 고용하면 하면 안 되는데 고용을 했다면 해당된다고요.
보조원의 소속공인계사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계사의 행위로 보고 보조원이 아닌 사람의 한 행위는 개업공인계사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 보조원 그러니까 미성년자 고용해가 잘못되면 미성년자가 잘못하면 개업공인계사가 나 책임져야 된다고요. 보조원이 아니라면 책임질 필요도 없잖아요. 예? 할 수 있다고요? 고용할 수 있냐 없냐 물으면 고용하면 안 돼요. 고용해가지고 2개월 안에 그 사유 해소하면 업무정지 사유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살면서 제지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처벌은 하겠죠. 업무정지는 하겠지만 보조는 보조원이라고요. 고용하면. 4번 문제입니다. 4번 틀린 것은 답 3번인데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의 지역으로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한 지역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등에게 미리 통보를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분사무소의 경우는 등록대장 송부 안 합니다. 전부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폐업 신고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합니다. 그 일반 사무소 그냥 분사무소가 아닌 개인 사무소를 옮기면 세 가지 서류를 송부하지요. 관할구역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 근데 분사무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송부 안 합니다. 분사무소 관련해서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죠. 그 외에는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물론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고 158페이지 우리 스브노트 지금 보고 있는 교재 158페이지 보세요. 메뉴에 분사무소에 관한 규정 분사무소에 관한 것 158페이지 좀 체크해 놓으세요. 거기 맨 마지막에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바로 위에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찾아본 거 좀 색칠 좀 해놔요. 자꾸 보셔야 돼. 뭐 공부하는 방법이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어요. 계속 모든 수업은 다 듣는 게 좋아요. 아마 모든 수업을 다 들으면 6개월 이상 모든 수업을 다 들으면 제가 볼 때 합격할 확률은 80% 이상입니다. 자기가 본인이 스케줄 또 만들어가지고 따로 공부하고 이러면 피곤해요. 그렇게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민법 들은 날 민법 해야 되는데 민법 들은 날 공법한다고 스케줄 잡아가지고 엉뚱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법하고 있는데 보면 다른 사람 또 학개론 하고 있어요. 불안해가 또 학개론 책 꺼냈다가 또 다른 사람 2차만 한 사람 와가지고 또 중개사법 어렵다고 하고 앉았으니까 또 그 나도 한번 볼까 하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명언이 있어요. 그래서 밥 같이 먹고 같이 스터디하고 이런 사람들 거의 다 떨어져요. 이때까지 가끔 통계가 그렇다는 이야기 물론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모여있으면 뭐 커피 먹고 손님 받아야 되고 또 한 명 보내고 나면 또 다른 사람 와가지고 커피 먹자 하고 그러면 한 두세 시간 가고 그러다 보면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가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10월달까지 이제 얼마 몇 달 남았어요? 이젠 5개월도 안 남았어요? 딱 5개월 동안 그래 오직 공부만 특히 지금 야간에 근데 이상하게 합격률이 오히려 야간이 더 높아요. 귀중한 시간은 짧을수록 소중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간에 공부할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주간에 직장 다니는 거 아니잖아 전부 다. 그러면 오후에도 시간 많은데 오히려 야간이 합격률이 더 높은 경향도 있어요. 시간이 없는 분들이 그 시간 많으니까 자꾸 미루고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그래 모든 수업 다 듣고 그 오후에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충분히 시간 너무 많아요. 지금 오히려 5개월이도 오후에 지금 시간 뭐 많잖아요. 없다고요? 뭐 해야 되는데 오후에 뭐 해야 돼요? 애 보는 거
그냥 잠재우고 그냥 약 먹이가지고 잠재우고 계속 그냥 공부해요 그냥. 자, 그래서 몇 번까지 아까 했죠? 4번의 답 3번이고요. 5번 안 했죠? 5번 옳은 것은 했는데 5번 답이 2번입니다. 1번은 모든 기업권 계산을 했는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쓸 수가 없습니다. 3번에 5개 광고물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할 필요 없습니다. 4번에 분사무소인 경우는 이게 지금 반대를 했죠.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그래서 틀렸고 5번은 건물주 승낙 소유자 승낙서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개사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2번이 답인데 2번 맞죠? 2번 답. 게시해야 되는 게 등수보호자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중개업을 하려면 이 네 가지만 게시하면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추가로 세 개를 더 게시해야 되죠. 그래서 총 일곱 개를 게시해야 됩니다. 즉 자격증은 하나고요. 자격증은 매수 신청 대리 자격증 따로 중개업 하는 자격증 따로가 아니죠. 하나밖에 없죠. 등록증은 두 개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준 중개사무소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이 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중개보수요일표, 매수신청대리 수수료요일표, 보정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돼. 매수신청대리 하는 것 따로, 중개업하는 것 따로. 그래서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결국 일곱 가지가 게시돼야 돼. 그래서 자격증은 이미 중개업하려면 게시돼 있잖아요. 등수보호자 같이 시작. 게시해야 되는 건 네 가지입니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거 많아요. 이거 문제 틀린 거 다 확인해 봐야 되고요. 오늘 그 다음에 10일, 7일 다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금도 읽어봐야 되고요. 오늘 나오는 숫자 아까 60일 이런 것도 다 찾아가지고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찾는데 시간도 안 걸리도록 제가 다 찾아놨는데 다른 학원에서는 인터넷으로 재찾아가지고 이거 이런 거 자료 구하려고 막 어디 살라고 못 찾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고 우리 학원에 이게 한 10명이 이 책만 사겠다고 신청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찾아줘도 공부를 안 해요. 너무 편하면 안 한다고. 여러분 직접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공부가 되는데 제가 다 찾아놔가지고 찾아놓은 거 안 보고 그러면 여러분 직접 찾아가지고 한번 비교해보고 그러면 공부가 잘 돼요. 가장 공부 잘 되려고 하려면 여러분 직접 문제를 내보면 가장 잘 돼요. 근데 뭐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문제 출제하기가 쉽지는 않죠. 6번 바르지 않는 것은 했는데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시에는 당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죠. 자, 그 다음에 10일 이내에 사후에 10일 자 10일 오늘 내드린 자료 10일짜리 보겠습니다. 10일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이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이번에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6가지 등록사항 등을 협회에 통보하는 거 있습니다. 4번 5번은 아직 안 했고요. 그 다음에 6번도 안 했고요. 7번도 안 했고 8번도 안 했기는 했지만 8번 보면 중개사무소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관계사는 모두 사무소 이전 신고는 4후 10일 이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번 이미 한 것만 보겠습니다. 응시수수료 반환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 50%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12번이 중요합니다. 12번 아직 하진 않았는데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그리고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요.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죠. 요 세 개 중에서 반드시 한 개 지문은 출제됩니다. 중요합니다. 올해 다 신설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이런 거는 이행강제금 어디에 이게 이행강제금 건축법이죠. 건축법 주요 건축법을 위반하면
100분 50, 기타 건축법 위반은 100분 50,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건축부에서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13번은 국토법이네. 국토법 토지거래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는 경우도 10%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그 다음에 15번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1차 이행강제금 100분 50, 2차 이행강제금 100분 20, 명의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담보목록을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과징금 부과받고 나서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2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부과합니다. 과징금 부과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되겠죠. 10일도 그래서 숫자 7하고 함께 보셔야 됩니다. 숫자 7도 18개 있습니다. 18개 중에서 15번이 중요합니다. 15번이 올해 신설됐다고. 회의개최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타인 토지 출입이 3일입니까 7일입니까 며칠 전에 통지해야 돼요? 지금 7일 3일 두 가지 있죠. 이게 보니까 7일 3일 두 개. 처음에 그 타인 토지 출입하려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받아야 되면 허가 받고 나서 출입할 때 7일 이내 통지해야 되고요. 소유자 등에게. 그 다음에 장애물 제거 변경 등을 하려면 그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받고 나서 또 출입하려면 이미 동의받는다고 몇 번 갔었을 거 아니에요. 동의받고 나서 이제 장애물 제거 변경하려면 3일 전에 통지해야 됩니다. 7일 3일. 이런 것도 공법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7번도 국토법입니다.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합니다. 7일 이상 공고하고 1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건축법상 건물 다 짓고 나서 사용승인 신청하면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는 말을 쓰죠. 이런 게 공법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숫자. 그래서 같이 숫자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일, 10일.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법조문을 조회가 가능하니까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봐요. 그래서 제가 뭐 건축법 지금 시행규칙 16조 2항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근거를 직접 찾아보시라고요. 국토법 124조 2의 3항 이렇게 적어놨죠. 근거 규정을 직접 들어가서 찾아봐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몇 번 하다 그랬어요 지금. 6번 했고 7번. 6번 다 했죠? 7번. 타당한 것은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법인 및 개업 공개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개사는 업무 지역이 전국입니다. 중개인이 특별시 광역시 도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중개인이 소속 공개사를 고용해도 공동 중개를 해도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해도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망에만 가입해도 당연히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 다음에 5번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8번 업무 범위를 위반한 경우는 답은 5번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개인은 경기도에 있는 건 안 되죠. 경기도에 있는 물건은. 물건 주인은 서울에 거주해도 물건 소재지가 경기도 오산시에 있잖아요. 그럼 특별시 광역시도 관할구역을 위반했기 때문에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라고요. 이해돼요? 5번? 8번에 5번? 9번은 타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즉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부동산 입찰 대행만 하려면 매수신청 내린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답 4번이고 10번은 답이 1번입니다.
소속군 계산은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여하나 보조원이 서명 날인하는 것은 법령상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조원은. 자, 그 다음에 11번 가장 타당한 것은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업무상 행위만 책임지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고용은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둘 다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4번 과실 책임을 의미한다 했는데 민사 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고용인은 인장 등록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도 X 없다도 X죠. 소속공인계사는 있고 보조원은 없으니까요. 둘 다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내면 첫날은 점수 잘 보더만 갈수록 점수가 더 안 나오네. 이게 어찌된 건지. 원래 지금 실력이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볼링 배울 때 보면 아무것도 모를 때 볼링 두 손으로 공 굴리면 그 한 50 에버리지 한 50은 나와요. 알고 공 돌리면 다 빠져버리고 점수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실력이 쌓이면 이제 200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계속 고통받아 야 예,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12번. 예, 그래서 12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모든 고용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즉 소속 오늘 좀 전에 했잖아요. 소속군 계산을 대행할 수 있고 보조원을 대행할 수 없으니까 맞는 말이죠. 1번은 보조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조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고용해가지고 있으면 업무정지 사유예요. 위반하면. 그 다음에 3분의 1 이상이 공인계사에 된다. 이거 법인의 임원이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죠. 그냥 고용인은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4번은 추정되는 게 아니라 본다. 법 15조 2항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계사 행위로 본다. 본다하고 추정한다는 다르죠. 민법에서.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나는 내가 잘못했냐, 직원 잘못하고 내가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네가 한 것으로 본다. 안 했지만. 그러니까 사장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요. 직원 잘못한 거는. 그럼 여자가 포태하면 포태가 뭐예요? 이게 포태 임신하면은 이 아기는 누구의 아기로 볼까요? 부의자로. 부가 뭐예요? 부 하늘천 하늘보다 높은 게 지아비부자 남편이에요. 남편의 아기로 추정할까요? 볼까요? 예, 이런 거는 추정하죠.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추정이에요. 남편의 아기로 추정하고 다른 남자가 와서 입증하면 뺏깁니다. 예. 보는 게 아니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여자가 이혼하고 나서 9개월 안에가 아내인가 태어난 애는 전 남편의 아기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가? 추정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헌법 불합치행정을 받았더라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것도 추정을 하든 보든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남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지금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5번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계사는 어떤 경우에도 서명 날인하는 경우가 없다는 면에서 동일하다. 소속공인계사는 당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그래서 12번의 답 3번입니다. 10개 밑으로 맞은 분은 다 특강 신청하세요. 46페이지 12번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많이 늘어요.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는데 시험지 받아보는 순간 한 문제만 늘어도, 한 문제만 만약에 모르는 걸 알아도 거의 당락이 한두 문제 때문에 결정이 돼요. 지금 뭐 몇 문제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불합격한 사람도 다 55점 이상 받고요. 합격한 사람도 거의 65점 밑으로 합격해요. 거의 한두 문제의 당락이 결정된다고요. 그럼 모르는 사이에 한 문제 한 문제 차곡차곡 쌓이는 게 그게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올해 합격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 기회비용이 1억 이상 차이가 난다고요. 또 내년에 재수하면 학원 다니는 거에 한 200만 원만 제가 준 돈까지 다닐 수 있지만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기회비용 그 다른 데 가서 돈 벌 수 있는데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꼭 올해 합격 못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또 수습 제도가 생겨. 수습 제도 수습 기간 거쳐야 돼요. 제가 지금 개업해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저도 왜 개업했냐면은 수습 수료증 발급해주고 돈 받으려고 해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그냥 개업공개사가 근무했다 확인서만 써주면 그게 경력 인정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장사하면 되겠죠. 무조건 다 써주고 그냥 돈만 받아가지고 챙기면 되겠죠. 한 달 근무, 몇 달 근무, 예를 들면 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 그렇게까지 오래는 안 되겠지만 만약 된다고, 만약 길어봐야 6개월일 거예요. 아마 6개월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된다면 제가 경력증명서 6개월 근무했다 떼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하려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경력증명서 떼줄 테니까 돈 받아야 돼. 그냥은 안 해주고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무하고 돈 내고 근무해야 된다고. 이제 돈 받고 근무, 월급 받고 근무하는 게 아니라 수습 기간 돈 내고 수습 받아야 된다고요. 내년부터는 올해 합격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개업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올해 꼭 합격하시라고요. 제 친구도 지금 10년 만에 합격해가지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자친구인데 엄청나게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계속 한 해 다니다가 또 한 해 놀다 한 해 다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10년 가요. 그럼 나중에 내 매니지먼트에 빠지고 뭐 불합격해도 별것도 아닌데 그냥 자신감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합격도 안 되고 맨날 이러면 뭐 아무것도 못할 자신감이 없으니까 꼭 합격하셔야 돼. 이미 시작한 이상 마약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시작한 이상 가려면 집중력을 오래 발휘해가지고 이제 5개월 동안만 집중을 하시라고요. 자, 확인 설명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입니다. 46페이지 46페이지 46페이지에 확인 설명, 확인 점 찍고 설명입니다. 매도인이 융자가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1억인데 1억 융자인데 다 갚고 1000만원 남았다. 그 말만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건 확인 설명이 아니죠. 확인하고 점 찍고 설명해요. 즉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보수 이거는 단순히 중개 용역 대가가 아니라 위험 법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잘못되면 책임진 개업관계사가 책임지죠. 손해배상해야 되죠. 그래서 중개보수 10만원 아끼려고 그냥 직거래하다. 이번에 사기친 사람들 그 뉴스에 나온 건 다 직거래장 직거래. 개업관계사 개입된 게 아니고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싸게 전세, 반값 전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지고 하는 거는 전부 이 개업관계사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개업관계사들이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꾸 확인을 하니까. 자, 확인 설명하는 게 있고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가 있습니다. 작성 교부. 확인 설명 시기 대상 내용인데 우리 교재에 그게 있는 그대로입니다. 48페이지 여기서 거의 한 문제 나옵니다. 48페이지 맨 밑에 있는 표에서 확인 설명은 언제 설명해요? 의뢰 받은 경우, 의뢰 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합니다. 중개 완성 전에.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미리 설명해야 된다.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중개 완성되어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면 된다. 확인 설명 대상은 거래 당사자 쌍방이 아니라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되고 교부는 쌍방입니다. 일방이 누구의 권리를?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하면 됩니다. 취득 의뢰인.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하면 돼요. 매수인 임차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확인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면적을 설명할 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공법상 이용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근거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 서식을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을 교부합니다. 해당되는 서식을 교부하면 된다. 그래서 이 빈칸 채워가지고 교부하면 된다고요. 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실무 강의할 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빈칸을 하나라도 빈칸이 있으면 그거는 확인 설명 위반이랍니다. 업무정 확인 어쨌든 확인 설명 업무 위반이라고요. 확인 설명을 위반하면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죠. 그 빈칸을 나누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항상 이거는 뭐 실무 때 강의하지만 확인 설명서든 계약서든 다 끝나고 나면 끝 하고 이하 여백 이런 걸 항상 적으라고요. 이하 여백 적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빈칸에다 뭘 못 쓰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이런 걸 안 해놓으면 뒤에다 목 적어놓고 이거 특약 네가 적었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겠죠. 판사한테 가면은 헷갈려 한다고요. 판사들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자, 확인 설명하는 것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의 차이점입니다. 46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 3년 보존, 오늘 했던 거래 계약서는 5년 보존, 3년 5년.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숫자가 3년 5년, 7일 10일 요거는 반드시 나와요. 저번 주 내드렸던 거하고 오늘 내드렸던 이 자료는.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의 자료 요구권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하면 자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뢰인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싱크대 물 잘 빠집니까? 이렇게 묻는데 매수원 임차 의뢰인이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 안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나도 모른다. 그러면 계약돼야 안 돼요? 뭐 이런 개업공개사 다 있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친화력을 발휘해서 알아내야 돼요. 근데 친화력 잘할 것 같은데 오빠 이렇게 하면 돼야 돼. 여자분들은 쉬워. 그냥 아무리 나이 많으나 작으나 그냥 오빠 하면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렵더라고요. 언니 하니까 어찌 내가 네 언니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모 하니까 뭐 내가 식당 아줌마가 이모라고 왜 부르는데 이렇게 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자분 보고도 그냥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사장님 회장님 해야지. 사모님 하니까 나 지금 돌싱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누구 앞길을 망칠 일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르기가 어려워요 여자분은. 남자는 그냥 무조건 나이 많으나 작으나 그냥 오빠 하고 그냥 발장 끼면 다 아무 말 거부 안 해요 특별히. 자, 그래서 불응해도 된다. 불응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4번 그 취지를 매수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밑줄 쳐놨습니다. 시험에 설명하거나 X로 출제되었습니다.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불응한 취지를 기재도 해야 된다.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5번 신문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13년 6월 4일날 신설됐네요. 그럼 2013년 6월 3일까지는 신분증 달라 소리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옛날에는 신분증 옛날에 달라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도 본인이 맞는지 남의 물건 팔아먹는지 당연히 달라고 했죠 신분증. 근데 옛날에는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달라고 했고요.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고유식별번호를 법령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이제는 법적 근거를 둔 거예요. 신분증 보자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 설명해야 될 9가지 오른쪽에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 오늘 제가 지지난 중과 프린트 내드렸고요. 요 두 가지하고 또 뭐 있다고 해서 거래계약서, 금융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사항 5가지 암기하면 시험에 두 문제 나온다고요. 자, 시험에 또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 47페이지 다음 중
확인 설명하여야 할 내용과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하여야 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공통적인 게 아닌 게 왼쪽에 동그라미 3번에 중개 수수료 보수로 고치면 되겠죠. 중개 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토지 이용 계획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9번 취득 관련 조세 밑줄 치시고요. 요 세 가지. 오른쪽에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동그라미 7번에 공시지가 밑줄 치시고요. 요 네 가지는 공통적 정보가 아닙니다. 즉,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7번에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 의무가 없고요. 왼쪽에 거래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9번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는 확인 설명만 하고 정보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통적 사항입니다. 아직도 다 못했어요. 왼쪽에 3번에 중개보수, 4번에 토지 이용 계획, 9번 취득 관련 조세 3개, 요거는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7번에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하는 의무는 없고 정보 공개는 해야 된다고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내일 특강 할 때도 이거 서브노트 요약집 이거는 가져오세요. 문제 풀면서 찾아보고 자꾸 찾아본 내용은 좀 체크를 해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하면 낯설어요. 나무책 같아요. 너무 글타고 뭐 벌겋게 낙서를 해놔도 안 되겠지만. 자,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기권, 거공 상태, 환 입조. 같이 시작. 1번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 다 같은 말입니다. 시세입니다. 시세 일종의 거래 가격하고는 다르죠.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근데 그 밑에 또 매수 신청들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네 가지. 리얼해 보니까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가 아니라 취득함에 따라 인수하여야 할 유치권, 예고등기,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설명해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 리얼을 그래서 밑줄 지났잖아요. 시험에 이미 출제됐다고요. 올해는 공인중개사법 어렵게 출제된다고 했죠. 뭐 다른 과목 제가 감히 말 못하지만 어쨌든 작년에 쉬웠다고 알려진 과목은 올해 어렵고요. 작년에 어려웠다고 알려진 과목은 올해 쉬울 개연성이 높아요. 해마다 수능시험도 그렇게 반대로 나와요. 올해 수학이 어려우면 내년에 수학 쉬워요. 무슨 이론 때문에 우리 부동산 학개론의 거미집이론에 의해서 끝까지 거듭되는 실패를 반복하죠. 무배추농사 올해 폭락하면 내년에 지어야 안 지어요 농사? 아무리 농사 지어라 해도 안 짓는다고요. 거듭되는 실패를 거듭한다고요. 그 마찬가지 지금 작년에 공인중개사법 쉽다고 또 올해 쉽다고 생각하고, 또 작년에 어려웠던 가면 올해도 어렵다고 맨날 그만하고 있고, 역발상을 해야 된다고 반대로 나와요. 반대로. 47페이지 맨 밑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 전부 비교하는 것입니다. 48페이지 그 전속 중개 계약서,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비교인데요. 그 작성 부수 계약서만, 계약서 세부 이상, 나머지 확인 설명서도 세부 이상 똑같아요.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는 사실은. 왜 공동 중개라 중개면은 내부가 되겠죠? 또 만약에 금인 신청한다면은 뭐 더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인 신청해야 되는 경우라면. 전속 중개 계약서는 두 분만 작성하는 게, 이게 우리 법조문엔 두 분인지 세 분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전속 중개 계약은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만 각각 한 분씩 가지고 있으면 되죠. 의뢰인이 한 명이잖아요. 나머지는 쌍방이 교부하니까 전속 중개 계약은 전속 중개 계약 맺은 사람한테만 교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서 5년 보존, 나머지 3년 보존이고요. 서명 및 날인,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전속 중개 계약서는 거기 보니까 개업 공개사 엔더 의뢰인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전속 중개 계약서 엔더죠 이거. 그리고 의뢰인이 뭐 합니까?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적으세요. 거기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세식이 있다. 전속 중개 계약서도 법정 세식이 있다. 서명 날인돼 있는데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고 전속 중개 계약서는 그냥 개업 공개사 엔더 의뢰인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의뢰인 뒤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는 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잖아요. 확인 설명서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하죠.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49페이지 쌍방교부, 일방교부, 3년 보존, 5년 보존, 법정서식, 있음, 없음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이게 다 중요합니다. 비교하는 게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그 표 밑에 보니까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 보존을 묻고 매수신청결의 수수료 영수증은 교부 의무는 있으나 보존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현금 영수증은 10만 원 이상 현금 받으면 교부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세법이니까. 근데 세법도 시험에 나왔어요. 예를 들면 법조문이 없는데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은 공인계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부가가치세 10% 더 받는 것은 법정보수가 100만원인데 부가가치세 10만원이잖아요. 그럼 110만원 받아야 된다. 아니면 100만원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됐다고 해석해야 된다. 답은 10만원 더 받아도 된다. 그 현업에서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보면 계약서를 출력하면 그게 뭐 크래비, 레저, 텐 이런 게 정보망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게 사설 정보망이. 그런데 쓰는 거 보면 입력을 갖다가 그게 부가가치세, 간이가세사업자인지 일반가세사업자인지를 다 나와 있잖아요. 제 거는. 그럼 다 상대방 거는 입력을 공동중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간이가세사업자인데 상대방은 일반가세사업자일 수 있죠. 그럼 보수가 다르게 찍혀 나와요. 간이가세사업자는 그냥 100만원, 일반가세사업자는 110만원 이렇게 찍혀 나온다고요. 그런 거 잘 해야 되겠죠.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 중개보수가 100만원입니다 이런 건 그 확인 설명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읽는 사람이 있어. 그 적힌 대로. 근데 그런 걸 읽어버리면 상대방은 110만원인데 안 좋겠죠. 그러면은 싸움 난다고. 그런 거는 다른 개업공개사도 배려해 줘야 되고 110만원 받는 사람 일반가세자 대부분은 일반가세사업자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저는 간이가세사업자인데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저는 무보증 월세이기 때문에 거의 신고를 안 해요. 무보증 월세니까 그 석 달만 하고 가니까 그 어디 할 데도 없어 신고도. 무조건 일반가세사업자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부가치세 내지만 또 부가치세 받아서 내면 되고 현실적으로 잘 안 주는 경향이 있죠. 개업 의뢰인들이 부가가치세를. 자, 그 다음에 13번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업공개사에게 다음 각호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요. 물가 수준 같이 시작.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이게 거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이 권장계약서가 법정서식이 있다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없다고 했죠. 법정서식이. 금융계약서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과 전속 중개계약서 차이점은 1번, 2번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만 다르고요. 나머지 3번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도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인 게 똑같습니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만 다를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까지 했고요. 이제 중요한 게 14번 전속 중개계약인데 전속 중개계약 두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되는데 쉬었다가 전속 중개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